오케이. 데뷔 복화 3의 10이네요.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잠시만요. 예, 화면에 켜져 있나요? 나오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넌뭘할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소리가 맨날 낮춰져 있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하다시 두. 그래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Can you do? 그렇죠. Can you do? 이 부분이 누가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can의 뜻은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래요? 양념시. 양념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다시입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가 아니고, 물론 하다시도 있지만 양념시 뒤에 하다시 쓴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I can crawl. I can crawl. I can crawl. 오케이. 여기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can. I can. 이 누가다예요? 누가, 내가 다 기어다닐 수 있다. 그래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can crawl. I can crawl. crawl의 뜻은? 기울 수. 네? 길다예요? 아니 그. 뭐라 설명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아기들이 걷기 전에 뭐예요? 기죠, 기어다니죠. 오케이, 그래서 크롤의 뜻은 기가 기어다니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오케이, 그래서 캔은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예요?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양념시예요. 양념시 뒤에 규칙이 있죠.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하다시가 와야 돼. 하다시 또는 하다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양념시 can 말고 또 뭐도 있나요? should도 있죠, 그쵸? will, may 이런 것들이 양념시고. 뒤에는 하다시 또는 하다시처럼 뭐뭐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들이 와야 된다. will 가지고 잠깐 해볼까요? 설명할 게좀 기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나와라. 초등부 1대1.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양념시에 대한 얘기들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I am happy. 그럼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I will am happy.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I am will.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I will be happy.
네, 그래서 양념치를 쓸 때, 뭐, 양념치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설명했던 규칙에 따라서 이 친구로 바뀐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양념치 뒤에 올 때는 원래 모습으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M is R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비동사. 왜 비동사라고 부른다 했죠? 거기 B가 대장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이라고 했는데 원래 모습이 B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달린다. I am run. 좋아. 난 달릴 것이다. I will run. I will run.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달린다. He run.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그는 다 달린다. 여기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한재우 학생. 어, 재우야. 선생님 저 오늘 저 프린트 아니에요? 아, 선생님 착각했구나. 어, 알았어 알았어. 네. 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고 또 하다시 두죠. 그쵸. 이 설명을 또 해줘야 되나? 그는 달린다. He runs.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왜 그렇죠? 이랑 같이 이나 시나 이 뒤에는 다섯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그는 달릴 것이다. 이 will run. 네, he will run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뒤에는 원래 모습 양념씨 뒤에는 그럼 달려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He should run.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I'm happy.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I will be happy. I will be happy. 나는 달린다. I'm run. 나는 달릴 것이다. I will run. 오케이. 그는 달린다. He runs. 그는 달려야만 한다. He should run.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양념식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번에는 잊지 않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I can swing. I can swing. I can swing. Swing의 뜻은 흔들다. 흔들다. 그네 타다. 그네 타다. 어. 그대란 뜻도 있지 않던가요?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흔들다. 흔들다 또는 군에타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이거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얘 무슨 시예요? 양념시요. 양념시 뒤에는 이런 뜻을 가진 하다시나 또는 비동사가 와야 되겠죠. 네. 너는 군에 탈 수 있니? 저는 Can you? Swing? Can you swing? 하면 되겠죠. 나는 그네 못 타. I can't swing. I can't swing. 하면 되겠죠. I can swing.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I can slide. I can slide. I can slide. Slide. 뜻은 미끄럼틀. 미끄럼틀. 또 미끄럼틀 타다. 미끄러져 내리다. 미끄럼틀 타다나 미끄러져 내리다나 똑같은 얘기죠.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미끄러져
그럼 줄 타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미끄럼틀이란 뜻이 되면 무슨 뜻이에요? 이름시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What can't you do? What can't you do? What can't you do? 그랬더니 I can't ride a bike. I can't ride a bike. I can't ride a bike. 오케이.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할 수 있다지만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can't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자, 됐습니다.